더 마스터 숨가쁘게 이어지는 3차 테스트 현장. 숨겨진 방울을 찾아낸 4명의 지원자와 함께 지금 그 최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팀 눈꽃마녀 마스터와 김결이 지원자. 두 번째 팀 한시현 마스터와 서윤정 지원자. 세 번째 팀 용궁도령 마스터와 장동선 지원자. 네 번째 팀 3명의 마스터와 함께하는 민동준 지원자. 첫 번째 팀 눈꽃마녀 마스터와 김결이 지원자의 무감 세우기. 뒤에서 쌤이 기공 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허주가 됐던 조상이 됐던 신이 되었던 나온 대로 뱉어야 돼. 이해가 갔어? 네. 살려고 왔으면 진심을 담으면 된다. 네. 숨 다시고 갑시다. 마스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식이 시작되는데 과연 김결이 지원자는 3차 테스트를 잘 해낼 수 있을까? 다리가 무거운데요? 다리가 무겁지? 네. 뒤에서 치고 있잖아. 다리가 안 무거우면 이상하지. 다리가 가벼우면 네가 무불동신이지. 그치? 선생님 지금 여기 남자 들어와 있는 거 선생님 알아. 말 열어주면 선생님이 길 열어주고 아니면 질러버릴 거야. 잡아. 자, 갑시다! 말 안 열어줘. 나 오늘 길 갈라줄게. 진짜. 결이. 네. 이거다. 마주쳐. 네. 그리고 오빠가 암양을 서 있고 가리고 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 어? 싫어. 숨리게 해줄게. 보내고 신 받을 거야. 이해 갔어? 피 흘리고 객사한 사람도 있어. 네. 누군지 한번 보자. 달려! 아, 우리 오빠. 응. 아. 말 좀 해봐. 우리 오빠. 어, 알아. 앉아. 앉고. 자. 있을 거야, 나갈 거야. 응? 돌아봐. 어떻게 해줄까? 저리 죽일까? 과연 몸속 존재의 반응은 어떨까? 그냥 미안한데. 응. 해키시려고 그런 거 아닌데. 응. 근데 본인이 여기 있잖아. 왜 안 가는 거야? 왜 못 갔어? 애들 보니까. 애들을 보니까? 죽은 사람이 산 사람한테 넘나들고 손을 뻗치면 가시손이야. 애들이 아프고 결이가 아프고 그래요. 그리운 마음은 알아요. 근데 계속 있으면 안 돼. 가족이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미안한데. 어떻게 해드릴까? 제자길 가지 말까? 아니, 그럼. 동생은 잘 봐. 잘 보는데. 봐봐요, 거기서 거기지. 난 진짜 신을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 성수님 만나러 갈까요? 아니면 내 손으로 오빠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법도대로 합시다. 응? 직계 가족을 그렇게 보내야겠어? 꼭 내가? 결이한테 한마디 해봐. 내가 해달란 대로 해줄게. 꿈에서 보여줬는데. 보내줬는데 여기 계시잖아요! 내 임의대로 기공으로 쏴서 꺼내면 당신 다쳐. 혼백도 상처를 입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안 가면 안 돼. 할아버지, 휴지 준비해. 순순히 빠져나가기를 거부하는 몸속 존재를 향한 퇴마의식이 시작된다.
자, 김결이. 결이가 대답한다. 결이. 저는 민다. 너는 오빠만 있는 게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 애기들 무지하게 뺐어. 어? 몸으로 뜨거운 걸 느끼지. 열나. 타들어가 다 죽고 있어 지금. 뜨거운 마음으로다가 여기에서 신이 얘기하는 소리 있는 거야. 자, 눈 떠. 자, 일어나봐. 너한테 말이 나오면 욕해도 괜찮아. 꼭 신이어야 되는 건 아니야. 말명도 있고 숨은 대신이야. 다 있으니까 오늘 확답 받는 거야. 갑시다! 할머니. 어떤 할머니? 할머니요. 그 할머니? 네. 그 할머니가. 네. 뭐라고 하죠? 할머니가 아까. 아까 여기 따라준. 따라준 분. 손을 많이 뜬다고 하는데. 야. 아까부터. 놀아주니까 좋지. 네? 놀아주니까 좋지. 아니네. 손을 가리고 두지 말라고 했잖아. 어? 자, 결이. 에? 결이, 숨 크게 쉬어. 자, 하나, 둘, 셋. 자, 뱉어. 자, 술 먹다가 죽은 사람들이. 어? 오빠. 술 처먹고 오빠 몇 명에? 몇째 오빠? 내 밑에 오빠. 왜 동생 인생에 끼어들어? 자, 오빠. 네. 자, 정찰해봐. 결이가 대답해, 지금. 결이. 네. 응. 네 얼굴에 지금 앉아있잖아, 오빠가. 어? 결이야. 네. 너 눈이 풀려서 지금 결이가 아니야. 어떻게 해드릴까? 갈게요. 어? 갈게요. 하나, 둘, 셋 하면 토하면서 나가는 거야. 김결이 씨? 네가 이 지경이 돼도 신을 못 받을 때는 얘와 법도를 찾아야 되고 진심을 다해서 네. 신의 감사를 청해보세요. 아, 네. 발상이요. 발상 뭐? 발상에서 그나마 내가. 네 눈을 봐. 허소 백만 마리 감겨있는데 너 도대체 딴 데 가서 뭐 했니? 무슨 짓을 해놨길래 이 기문이를 열려갖고 이 지경이야. 빼도 퇴마를 해도 한가득이야. 너 어떡하면 좋니? 너 지금 있는 거 네. 살아 들어있어. 어? 산 속을 돌아다니고 뭐라면서 축생까지에 감고 있어. 너 네 지금 눈이 이게 사람 눈이야? 주어진 시간은 단 한 시간. 마음은 조급해져 가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 보라. 네? 지금 심정을 솔직히 얘기해봐. 선생님, 어떤 식으로든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어. 응? 울지 말고. 결아. 네?
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생각을 해? 저야? 응. 신 만나고 싶어? 네. 진짜 만나고 싶은데. 진짜 남들 도와주고 싶은데. 너 무당 아니야. 저 알아요. 응? 알아요. 넌 다 지금 조상 귀신이고 객기고 축생이고 뱀이고 이런 것만 다 꽉 차 있는데. 허수도 몇 개 연검수 몇 마디 맞추고 네가 그러니까 무불동신 안 하니까 손금 보고 떠드는 거지. 진짜 무당은 손금 안 봐. 네. 내리고 나서 보지. 저는 그런 거 없는 거죠. 무당 될 수가 없어. 무당 흉내내지만. 네. 네가 자꾸 무당 흉내를 내니까 허수들이 조상들이 감겨서 신인 척하고 어? 네 몸 빌려서 네 당신네들 한우 피려고 하잖아. 왜 네 몸을 귀신한테 줘? 그건 너의 욕심이야. 네가 무당이 못돼서 환장하는 네 욕심 때문에 네 영혼에 그렇게 수많은 그 귀신들이 들어와 있는 거야. 이해가 가? 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정신 차리고 선생님 최선을 다했거든? 네. 이 어려운 현실을 신의 제자의 길을 가면은 내가 뭔가 편안해질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은 어? 죽은 오빠도 내가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기타 등등의 기대감, 기대치에서 자꾸 혼백을 불러들여서 내 몸에 하나씩 자석처럼 달라붙게 만드는 결과고 조상 가리와 함께 이 영과 천도를 마지막으로 다 하셔서 그냥 철학이나 타로 공부로 당신이 가는 길을 그냥 일반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랬으니까 예, 속 시원하네요. 진짜 뭐 철학이든 제가 보는 뭐 손금이든 뭐 공부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사람을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돕고 싶다면 사람들. 두 번째 팀 천지당 한시연 마스터와 서윤정 지원자. 한 시간 안에 네. 허주 벗겨내고 네. 그러고서는 이제 신을 네. 올려야 돼요. 네. 무감 세우기라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선생님 하는 대로 몸을 네. 맡기고 아프면 아프다. 네. 소리를 질러야 되면 소리 질르고 자 최선을 다해서 해봅시다. 네. 자 화이팅. 운명의 갈림길에선 서윤정 지원자. 과연 그녀에게 신은 답해줄 것인가? 좀처럼 몸을 움직이지 않던 지원자. 그런데 갑자기 마스터를 뿌리치며 거친 행동을 보이는데. 요망기냐? 자, 어떤 만한 요망기냐? 그래 어쨌든 간에 우리 서씨 가정에 우리 이리 사손나베를 괴롭히는 자가 누군고? 누구야? 할배는 다 알고 있어. 누구야? 누구야 말해! 아니 아까 동생이요. 동생? 어찌 죽었어? 그래, 어찌 죽었어? 할배를 몰라. 떨어졌어. 떨어져서 죽었어. 몸 안에 있는 네. 어? 그 동생이 몇 살이 죽었어? 그러니까 36이야. 36? 근데 아기는 누구야? 네. 지금 아기. 근데 7살짜리 아기가 지금 동자 흉내를 내는데 그거 받아갖고는 당신 못 부려. 서씨 가정하고 외가 중심은 또 홍씨 가정에.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렸을 때 죽은 네. 연금하기는 해. 그래도 누군지 말을 해야 돼. 딱 명치 끝에 붙어있거든. 자. 신당 때는 앉아서 잡든 서서 잡든 네. 본인이 느끼는 대로 해봐. 어제 스튜디오에서 잘하대. 한번 해보세요.
찾아왔어. 그러면 애기씨, 애기씨 한번 놀아봐. 답답하지. 자꾸 뭐가 오는데요. 뭐가 오지? 에이, 근데 누나.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줘. 전해줘. 울어. 그러면은 울고 투정을 부려. 말씀을 해보세요. 바보 같아. 아까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지원자. 말하는 사람 누구야? 말하는 시 누구야? 아내 지금 말하는 거. 어떤 애기가요? 자꾸요. 자꾸요. 짜증난대요. 짜증난대. 어떤 애기가 귀로 들리는 거야? 어? 자꾸 말해요. 막고 여기다 들려? 네. 말하면서요. 저보고 짜증난대. 내 눈 보세요. 그래갖고. 지원자를 진정시키는 한시연 마스터. 과연 신은 그녀에게 어떤 길을 열어줄까? 남자는 누구야? 남자 하나가 가로막고 있는데. 신랑이요? 신랑도 죽었어? 전 신랑이요. 전 신랑이 죽었어? 네. 그래 결혼 두 번 했다 했지? 네. 어? 그 남자가 그러면 막고 있는 거야. 네? 몇 살이 죽었는데? 30대 중반? 네. 응. 그 남자가 꽉 막고 있다고 요 앞에 지금. 네. 어? 네. 동자 씨. 자꾸 앞에서 하얀 것도 그렇지. 하얀 것도 보이고 시커먼 것도 보이고 그랬지? 할머니는 들어서고 계셔. 예, 애기씨 미안해요. 애기씨 미안해. 잘못했어. 선생님이 빚게. 이제 다시 놀아보자. 미안해. 응? 그래가 안에 있는 조상님 하나씩 끄집어 내보자. 응?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애기씨가 도와줘야지 일이 빨리 돼. 응? 네. 맞죠? 네. 애기씨가 도와줘야 일이 빨리 돼요. 이제 말씀을 열어야 돼. 시간은 한정적인데 모든 상황은 순조롭지 않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 서윤정 지원자. 아가야 오달라고. 아가야 오달라고? 어, 그래요. 알았어. 어떤 걸 줄까? 이거 베네 초콜릿도 애기옷, 애기옷 또 봐봐. 손, 엄마가 이봐 봐봐. 엄마가 이렇게 애기옷도 많이 갖다 놨어. 하도 엄마가 나쁜 짓 많이 했다 그자. 어? 어떡해 미안해. 그래 미안해. 엄마애가 잘못했어. 엄마애가 세상 모르고 그런 거라 잘못했어. 응? 엄마애가 잘못해서 용서하시고 태아령이 감겨서 그렇구나. 그래 엄마애가 잘못했다. 네. 용서해 주세요. 응? 애기씨들 용서했어요? 용서했어? 물 조금만 주세요. 나가도 돼? 이거 같이 간다고요. 이거 갖고 나간댔어. 어이구 잘했어요. 자 이거 갖고 나갔어요. 응? 조금만 먹어. 응. 목마르니까 물 조금만 먹고. 어때? 속이 어떤 거 같아? 좀 편안해졌어? 편안해졌어. 그래. 내가. 어쨌든 간에 키우지 못해서 네. 어? 그렇게 이제 낙태한 태아령들이 네. 확 감겨 있었어. 네. 그치? 그래 보고 벗겨냈다. 네. 전 남편도 네. 아까 옷 버리면서 나갔어. 네. 그치? 남자 벗겨졌어? 그러면 여동생 한번 나가볼까? 여동생? 어? 어떡해. 잘못했어. 잘못했어. 용서하세요. 응? 동생도 풀고. 응, 어떻게 얼마나 한이 많겠어. 얼마나 한이 많고 원이 지겠어. 응? 언니 몸에 실려서. 응? 언니 몸에 실려서. 그래, 같이 사는 거는 안 돼. 응? 언니는 살려줘야지. 알았지? 불쌍해. 안 됐어. 그래, 맞아. 응. 선생님이 안아줄게. 응? 좋은 데로 가세요. 할 말 있으면 한마디 하고 가도 돼요. 어떻게. 우리 언니한테요. 미안하세요. 미안해요. 어, 그래. 어떡해. 언니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어디 언니가 이 길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언니가 이 길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언니가 그러면 이 무단길 안 가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응?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게 동생을 몸에 싣고 이렇게 살까 영원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에? 다리 잡지 말고
응? 이 길 못 가게 하려고 다리 잡으셨어? 응? 여기. 거기 잡으셨어, 다리? 이 길 못 가게 하려고? 안 되지! 이거 내가 계속 잡고 있는데. 지원자의 몸에 실린 죽은 동생의 존재. 선생님. 정신을 본인이 바짝 차리면 돼. 과연 지원자는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버리고 신과 마주할 수 있을까?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꽃갈무 잡아 보여서는 안 돼. 말씀으로 터져 나와야 되지. 그렇게 보이는 것만 안 돼요. 자꾸 이렇게 나오려고 하시는데 네. 뭐가 막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할머니가 근데 뭐 연금하시면 치고 나오셔야지. 뭐 네. 할머니가 그것도 못 치면 뭔 할머니요. 한 번만 더 뛰어보고 안 되면 그만 무고 나요. 알았지? 한 번만 더 쳐주세요. 놓으세요. 안 되지? 응? 더 이상 말씀도 없고, 응? 말씀도 그러면 뭐 보이기만 할머니가 보이는 건 사실이야? 응? 꽃갈만 모자만 보여? 자, 용서해달라고 많이 빌었지? 잘했어. 잘못한 죄가 너무 많어. 근데 이렇게 뭐 용서하시고 신명이 어떻게 확 차고 들어와? 제자는 죄가 많은 중생이야. 알았지? 거기 좀 시원해. 거기 많이 시원해야 되는데 괜찮아 얼굴도 네. 많이 맑아졌어요. 네. 말문 열어서 팍팍 했으면 좋았는데 네.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네. 나는 이 길로 가야 될 사람이 분명하다고 봤기 네. 때문에 용기 내시고 네. 그래 알았지? 네. 그러니까 서인정 씨는 분명히 100% 이 길을 가야 될 사람이 맞고요. 조상이 결혼을 두 번 하다 보니까 또 전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이 너무 앞을 많이 맞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짧은 관계로 또 이게 다 걷어내지 못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의 말문이 스튜디오에서는 열려 있었는데 애기 씨 동자가 입문을 막아버렸어. 그리고 할머니는 분명히 보였어요. 본인도 꽃갈모자만 봤다는데 할머니는 분명히 왕래를 하시고 세 분이 내려선 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깝죠. 말문을 못 여는 게. 제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이 여기에 참여한 거는 솔직히 후회는 없고요. 근데 좋은 선생님들 만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제 몸에 있던 이제 나쁜 것들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그동안은 몰랐거든요. 그냥 허주만 있다 뭐 누가 좌지우지한다라는 걸 몰랐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 하고 싶어요. 세 번째 팀, 용궁도령 최기택 마스터와 장동선 지원자. 네가 이 방송에 나오기까지는 어쨌든 얼굴이 공개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인간의 마음은 좀 버렸으니까 네가 나왔겠지. 무당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실리는 대로 잘 따라주고 그냥 하면 돼. 용궁도령의 의식이 시작되고 옆에서 지켜보는 장동선 지원자에겐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 과연 3차 테스트를 통해서 장동선 지원자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혼자다 해온 다녀는 개년이구나. 다리 얼쌤 구월면 나를 못살 수만 없나. 혼자 너희 가중에도 다 혼자 오는다 밑에 빌던 다 실력도 있는 게 성수님도 있는 게 분명한데 혼야 우리 자손나비가 어른 얼굴에 먹칠을 하는구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는 오만 부정이 다 있다고 그래. 어? 누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 내림은 받았다. 뭔 얘긴 줄 알아? 네, 맞습니다. 근데 막상 신당을 모셔놓고 보니까 손님도 안 들어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네가 되는 게 없으니까 밤마다 나가서 맨날 놀고 놀아야 돼. 네.
근데 정말 신욕심이 생겨버린 거야. 가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 길을 다시 올려볼게 마음먹고 찾아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우리 신장님이 한 걸음 들고서 우리 사수님께서 그 듣고 받들어 냈잖아. 사람 같았으면은 내가 이 부적을 먹였을 거야. 근데 너는 신의 자손이기 때문에 머리에 손도 함부로 못 대고 부적을 태워서 먹이지도 않아. 네가 딱 눈에 딱 땡기는 게 어떤 옷이야? 신복이 많이 걸리진 않았어 오늘. 있어? 봐봐. 입고 있는 거랑 이거랑 이거. 아 괜찮아. 괜찮아. 오냐 오늘은 나 충남 논산하고 해온 다녀는 개년요 달의 월세금 월공명 달의 공수가 스물아홉 날 연금 전 구땅에 참시작간 들어올라 인동장실합니다. 우리 장시사 수납이 한 그림으로 논다 했잖아. 쉐 뭐가 느껴져? 왜 자꾸 보려고 그래? 어? 너한테 맞는 옷은 이 옷이 아니었어. 어? 느껴? 느껴요. 느껴? 네. 이 옷이 아니었어. 네. 이 옷을 입고 뛰니 뭐가 느껴져? 어? 이걸 벗어야 될 것 같아요. 벗어야 될 것 같아? 네. 그래, 그래 왜 입었어 근데? 벗고 뭐만 입어야 될 것 같아? 이것만 그대로만. 그냥 쾌자만? 네. 응, 올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 보는 장동선 지원자. 운명의 갈림길에선 그의 간절한 마음이 과연 신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누구시야? 아 답답해. 어?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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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하세요. 할머니. 할머니 맞지? 에이 미련한 놈아 이 곰팡한 놈아.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더냐. 뭐라 그러시는데 빨리 호명해. 답답하다. 답답하다. 야. 뭐가 이렇게 답답하시다 그래. 할머니가 모른 척. 내때에서 오셨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제자기 때문에 3대에서 왔어요. 3대에서? 자, 네. 친불 장시에서 왔어. 외가에서 3대에서? 네. 혼자 혼자 오셨어요? 아니면 따뜻히 따라주셨나? 혼자 왔습니다. 혼자 왔어? 옆에 아무도 없어요? 예? 네? 한번 뛰어놀고 옆에 누가 왔는지? 어? 도와주러 왔습니다. 도와주러 왔는데 혼자 왔는지 옆에 누가 안 오셨다며? 예? 네? 친불구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뛰어! 할머니 따라서 우리에게 신장과 참석만 들었었는데 손녀도 있고 먼저 와서 발동을 했는데 자 이 중에서 다 둘러보고 자 할머니 다 둘러보세요. 앞뒤로 다 둘러보시고 사방팔방을 다 둘러서 다 말씀을 하세요. 호명을 하세요. 우리 애기씨 내가 어디 아프지 오장육부로 한번 만져봐. 어디가 아파? 여기. 여기도 아프고 또? 여기도 아프고. 어.
가슴도 아프고. 아이고 매니저 맞지? 심장 아픈 거, 어깨 아픈 거. 또 얘기해 봐. 여기 여기 눈꽃만 선생님 봐봐. 농담이냐? 그래. 네. 여기 떨어봐. 그래. 지금처럼 마 살면은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지금처럼 마. 할머니 몸이 어디가 아픈 데가 있어? 그래, 한번 찾아봐요. 어디가 아플까요? 건강. 만져도 돼요? 응. 보기는. 위쪽. 위. 밑에 위 밑으로. 배. 배. 어 그리고. 밑에도 안 좋은 것 같아. 자궁 쪽. 1cm, 1.5cm랑 지켜보는 거지. 암은 아니야. 잘 봤어. 몰라. 그 다음은 없어? 없어. 좋아. 좋아? 네, 좋아. 야, 건강해. 거기 좀 봐봐. 아, 암, 아니, 못 보겠어. 아, 못 보겠어, 여기. 지금 내가 미래를 얘기를 하자면은. 그리고, 미래를 얘기해야 돼. 궁금합니다. 미래를 얘기를 네. 하자면은 앞으로 이제 1년 반? 1년 반에서 2년 지나면은 조금 이제 돈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겨. 많이 생길 것 같아. 지금은 조금 힘들어. 금전적으로 아니, 지금 현재 힘들어 진짜. 현재 힘들어. 자 우리 애기 씨 이제 연금 떠 시간이 또 왔어. 우리 애는 신을 받았기 때문에 딸님의 옷이 있어. 네. 우리 딸님의 옷은 참 신복. 어 신복이야. 네. 자 그 신복을 본인이 찾아내야 되거든. 딱 떠오르는 색깔 얘기해봐. 노랑색. 좋아 맞았어. 찾아. 뛰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우리 신딸이 몸이 좀 아파서 무당도 무당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일로 저 하늘나라로 가셨어. 그래서 우리 딸님이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축하하고 간 옷이거든. 근데 이걸 찾았어. 박수 한번 쳐줘요. 1등이 됐건 안 됐건 간에. 근데 너는 이렇게 연금한 신명을 모셔놓고 왜 딴짓거리를 했니? 그동안. 근데 얘가 그러니까 얘가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그래. 많이 힘들어서 나가서 그래도 하루 밥벌이라도 하려고 하고 먹고 살게 하려고 얘가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렸어. 이 프로그램 출연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가지고 본인이 신당 모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성질 모시고 살아갈 거예요? 아니면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갈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믿고. 예, 혼냐 우리 장씨 자수날 부분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나가신다고 그러시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동자와 동료 입고 나서 시크 한번 놀다가 네. 예, 본인이 이만큼 하고 놀고 됐다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만 건네주시고 그런 다음에 저 문 밖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시는 거야. 여기 앞에다가 멀리 보내드리고 이제는 안 그러겠다고. 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죠? 할머니 할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자, 산천 문자 다니면 다 잘하겠지. 그렇죠! 용궁도력 마스터의 도움으로 3차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지원자. 지난날의 잘못은 용서를 빌고 앞으로 제자의 길만 열심히 걷겠다고 다짐해보는데 장동선 지원자는 과연 최후의 1인이 될 것인가. 할머니는 너를 등을 돌리신 게 아니라 잠시 아까 너한테 고비고락을 주셨던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 명심하고 네. 어? 어디를 누굴 뭐를 하든 열심히 살아야 돼. 네. 뭔 얘긴 줄 알아? 네. 너는 영이 맑아. 영이 맑은데 주변 사람들이 네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 네. 그 상처가 너한테 허준한 비행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넌 제자기 때문에 그런 데 빠지면 안 돼. 무슨 말인 줄 알았지? 네. 고생했어. 일단은 우리 같은 내림굿을 받았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일을 자꾸 저지르다 보니까 신의 문이 막힌 거죠.
이거 오죽 답답했으면 이 더마스터를 찾아왔겠어요 지금. 근데 여기 와서 오늘의 그거를 이제 숙제를 풀어낸 거죠. 뭐 일단은 신문을 좀 열어놨으니까 이제 조금 더 활짝활짝 열면은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택은 저 친구의 몫이겠죠.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요. 속이 이제 빵 뚫린 것처럼 사이다 먹은 것처럼 너무 시원하고 옥수 발언도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던 게 후회가 제일 좀 많이 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열심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만 모시고 신령님만 모시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세 명의 마스터가 함께 3차 테스트 마지막 도전에 나선다. 어려운 시기 잘 넘기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긴 시간 대기하시느라고 또 애쓰셨습니다. 마지막 참가자인 본인에게만 세 분의 심사위원이 함께 신명 테스트를 참가하는 걸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네. 최선을 다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준 씨가 잡고 싶은 게 어떤 거? 저 네? 방우라고 붙여요. 방우라고 붙여? 그러면 본인이 골라요. 네. 본인이. 정성스런 무구 고르기와 함께 민동준 지원자의 3차 테스트 의식이 시작된다. 조상이 실리든 신이 실리든 뱉어 기침 나오고 속 울렁거리려고 하지. 네. 자 할아버지 갑시다. 갖고 와봐. 토해. 저 여자 옷 하나 갖고 와봐. 옳지. 옳지. 괜찮아. 옷 나. 무상 옷 갖고 와. 자 손에 줘봐. 여 조상님들 댕겨를 갈 때 제자 앞길 막지 마시고. 그렇죠. 어? 자 가리 천문 잡아줄 테니까 얘기해. 쇠 소리 들려? 어 쇠 소리 들려? 어? 자, 힘껏 주고. 그렇지. 정수님 만나러 갑시다. 선생님 너 믿어. 그러니까 이겨내. 다 테마 해줄게. 자, 한 방에 실어. 네. 갑시다. 그렇죠. 그렇지. 힘차게 뛰어오르는 민동준 지원자. 하지만 잠시 후 다시 쓰러지고 마는데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 동주, 선생님 눈 봐. 눈동자 마주쳐봐. 자, 젊은 참치. 누구야? 관계가 어떻게 돼? 친구야, 뭐야? 그래,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어, 우리에게. 너 지금 나갈래? 아니면 나한테 죽을래? 아니면 조용히 갈래? 갈 거야? 갈게요. 자, 입으로 토하는 거야. 앉아봐. 정신 차려, 정신. 동준은 선생님 목소리를 들어. 젊은 여자 뺐어. 네. 자, 본다르고 성다른 네 친구. 네. 성춘 객기 뺐어. 네. 자, 할머니, 할아버지 계셔. 네. 응? 네. 알지, 너? 네. 누구야? 말을 해야지, 알지. 말을 해. 세 살 때? 세 살. 그러면 할머니 옆에 누구 있어? 응? 할아버지도 있잖아.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어떤 관계야?
뭐라고? 첫째 부인. 첫째 부인? 응. 그러면 첫째 부인하고 할아버지 친가 외가? 친가. 할머니 할아버지 옷 하나씩만 갖고 와봐. 응. 할머니 오늘 우리 민씨에게 신에게 가르쳐문 받자는 정성이야. 자손 살릴 거야 죽일 거야? 동준아. 살리시려면은 좋은 대로 극남왕생 하시고 가셔야지. 오늘 길러줄게요. 불쌍해요. 어? 불쌍하죠, 동준이. 불쌍하죠.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러서 드셔야 돼. 예? 어떻게 하실 거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좋은 대로 가셔야 돼요. 응? 얘 너 불쌍하잖아. 나이도 어린데 안 쓸어 죽겠어. 살려주세요. 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호명 지시면 입으로 옷 들고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갈 길이 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자, 할아버지, 자, 큰 마누라 할머니 데리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갑니다. 자. 힘들어 보이는 민동준 지원자. 하지만 그의 곁엔 세 명의 마스터가 있다. 동준, 동준, 네. 목소리 들어, 선생님 목소리. 원래 괜찮네, 눈 떠. 응. 원래 동준이. 어? 네.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갈까? 본인의 운명에 늘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민동준 지원자. 3차 테스트를 통해 신에게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많이 진정이 우리 민씨 애기 뭐가 갖고 싶은지 물어 봐봐. 방울이랑 또 그다음 오방기? 오케이. 자, 갑시다. 야! 신명은 눈을 감지 않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눈 뜨고 해! 이제 선생님들이 다 빼줬잖아. 지금부터 네가 정신을 차려야지. 네. 신명은 눈을 뜨고 보고 받는 거야. 애기 잘 들어. 뭔 말인지 알지, 애기씨? 정자요? 대룡산. 대룡산? 대룡산. 아이고, 할아버지 손 기다렸어요? 할머니 손 기다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손 기다렸어요? 그 할머니는 호명이 뭐야? 우리 할머니 대신 할머니. 대신 할머니? 몇 대에서 오셨어요? 신가회가. 신가. 신가 몇 대에서? 신가 5대. 5대에서. 아싸! 대룡산에서 좋다고 하니. 그렇죠. 자, 할머니가 한번 실려보세요. 할아버지 갑시다! 야! 엄마 불쌍해요. 엄마 불쌍해요. 엄마 몸도 많이 아프고 남자복도 없고요. 근데 자식들 키워야 돼요. 돈이 많이 필요한데 쉬는 일이 없고 다 막혀있어. 도와주세요. 살려주고 살려주세요. 안 아프게 해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울지 마요. 마음에 슬픔이 많아.
애미래 그만 울고 네. 웃고 사고요. 응. 아, 너무 아파하면 안 돼요. 응. 불쌍 안 됐잖아.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나도 전화했다 왔는데. 자 갑시다. 운명의 갈림길에선 민동준 지원자. 그는 더 마스터 최후의 1인이 될 수 있을까? 신가 몇 대서? 신가 몇 대서? 예, 여기 이쁜이. 봐봐, 여기 어떤 거? 눈물이 나? 속에 담아주지 말고 섞여두지 말고. 아이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딱딱 뱉으면 되지. 맨날 뭐 한다고 혼자 끙끙대고, 어? 그렇구나. 다 풀어. 그래봤자 네 가슴만 아파. 네 가슴만 후벼 파는 거야, 어? 네가 잘한들, 네가 못한들, 어? 누가 알아줘? 네 자신이 알아주는 거야, 어?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마. 네만 떳떳하고 네만 잘나면 되지. 뭐하러 남들 시선 보고 하면서? 충분히 잘났어. 충분히 연검해. 어? 앞으로 계속 기도 열심히 하면서 제자의 길 포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네가 몸도 느껴. 몸 관리 좀 알아봐. 이 안에는 지금 어떤 한 선생님의 부채가 따로 숨겨져 있답니다. 자, 그 부채가 무엇인지. 아이고 장하다 장하. 무엇보다 신의 공수가 정확했다라는 거. 그게 좀 많이 나왔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무구 찾기를 했잖아요. 무구를 찾는 와중에 있어서 너무 정확도가 너무 정확했고 그래서 민동준이는 신의 제자가 확신한 걸로 확신합니다. 신의 제자가 맞고요. 연금한 신명이 계시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애기가 의심을 하다 보니까 그걸 못 받았던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오늘 지금 운이 좋은 거죠. 세 분이 한꺼번에 해주니까 마음을 열은 것 같아. 민동준님이 분명한 제자가 맞고 제가 또 걱정을 하는 건 나이가 어리니까 스스로 혼자 갈 수 있는 그거는 못 되니까 누군가 보호자가 이 아이를 이끌어준다면 정말 멋있는 제자가 되지 않을까. 다음 주 벌써 네 분이나 입함 열었고요. 3차 테스트 결과 공개. 입함을 열었고 네 명의 지원자 중 신의 선택을 받는 이는 단 한 명. 더 마스터 최후의 1인. 그 행운의 주인공은.